이상하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배가 화장실! 화장실! 아, 사과다! 맛있겠다! 나, 내가 먼저 발견했어! 그거 내 거야? 어떡하지? 꺼꺼! 미안해! 꺼꺼! 꺼꺼! 이야, 와 귀엽다. 어? 어? 재밌다. 쟤, 작은 곤충들을 괴롭히면 안 돼. 하지만 개미들이 우리 완두콩을 훔쳐갔어요.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았잖니. 서로 나누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차피 개미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잭, 만약 커다란 거인이 작은 너를 함부로 대하면 기분이 어떻겠니? 작은 생명도 소중한 거란다. 네. 시원해. 그럼 실험을 계속해볼. 뭐야? 뚱뚱 치킨이 커다래졌잖아. 레오 박사님, 그게 내 허락 없이 기계를 만진 것도 모자라서 나만 빼놓고 재미있는 말썽을 부리더니 용서 못해. 다들 내가 무서운가 본데. 꺼꺼! 꺼꺼꺼! 꺼꺼! 레오 박사님! 감히 내 명령도 없이 혼자 출동을 해? 죄송합니다, 레오 박사님! 하지만 수영장을 엉망으로 만든 건 칭찬해주지. 이번엔 시내로 가서 모두를 괴롭히는 거야. 뚱뚱 치킨 출동! 네? 레오 박사님! 어? 어디로 가셨지? 레오 박사님! 레오 박사님! 어? 수영장에 사건이 생겼어. 저건 뚱뚱 치킨이잖아. 엄청나게 커졌어요. 저쪽은 시내 방향인데 모두가 위험해요. 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슈퍼카! 밧줄로 뚱뚱 치킨을 멈춰보자! 뚱뚱 치킨! 어?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이런 못된 장난은 절대 안 레오 박사님, 제가 슈퍼잭을 잡았어요. 고고! 슈퍼잭! 놓치지 않겠다! 이제 못 찾겠지? 찾았다! 힘이 부족해!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팔의 힘을 키우자! 팔의 힘을 키우려면 완두콩이 필요하지! 완두콩의 단백질, 새우의 타우린,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완두콩, 신선한 새우 5마리,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빠르게 볶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완두콩 볶음! 슈퍼카와 함께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자! 알겠어요! 감히 레오 박사를 찾겠다. 각오는 돼 있겠지? 레오 박사님, 그게 아니고요. 당장 가고 있어. 꼬꼬 살려. 개미들아. 아까는 괴롭혀서 미안했어. 자, 이제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그럼 내일도 많이 많이 줄게. 내일 봐. 어디에 재밌는 일 없나? 어? 어? 와, 예쁘다! 엄청 크다! 룰, 너 진짜 잘 본다! 이 정도쯤이야! 우와! 룰, 나도 비눗방울 불어볼래! 싫은데?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어, 이리 줘. 돼. 이 달랑. 으아! 너 때문에 다 쏟아졌잖아. 어떡할 거야? 네가 처음부터 양보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너무 해론. 뭐라고? 얘들아. 론. 쟤.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잠이 못 자겠냐? 뭐야, 비눗방울 있잖아. 꼬맹이들처럼 저런 게 뭐가 좋다고? 어, 그래.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좋은 생각이 났다. 흥! 멋지게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는데 앞으로 제기랑 절대 안 놀 거야! 내가 뭘 잘못 봤나? 맛있겠다! 내 샌드위치! 어떠냐? 나의 위대한 발명품 초강력 비눗방울!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마! 어레 어레요! 사건이 생겼어. 어머, 다들 하늘에 떠 있잖아. 저건 꼭 비눗방울처럼 생겼어요. 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치킨! 온 마을 녀석들을 전부 비눗방울 안에 가둬버려! 꺼꺼! 당장 멈춰!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어, 슈퍼잭!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해둔 게 있지! 어? 저게 뭐지? 받아라! 비눗방울 폭풍! 야! 꼬꼬꼬! 꼬꼬 슈! 아이고 재밌어! 어레 어레요! 큰일이에요!
이대로는 우주까지 날아가 버리겠어요. 슈퍼카, 특수 회전 바늘로 슈퍼잭을 도와줘. 고마워 슈퍼카. 도와주세요. 도와줘. 빨리 모두를 구해야 해.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높여 비눗방울을 터뜨리자. 점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로콜리가 필요하지. 브로콜리에 비타민C, 푸실리에 탄수화물,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브로콜리 한 개, 푸실리 파스타 200g,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채소와 함께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브로콜리 샐러드! 슈퍼카, 나는 높은 곳에 있는 주민들을 구할게. 너는 저쪽을 맡아. 나의 비눗방울을 전부 다 터뜨리더니 용서 못해! 받아라! 비눗방울 폭탄! 이대로는 마을이 엉망이 되겠어! 어서 저 막대기를 빼앗아야겠어! 어떡해! 슈퍼냠냠 파워! 받아라! 안 돼! 이런... 다쳐버렸잖아! 슈퍼잭, 들어가보자! 좋았어! 론! 아까는 나 때문에 엉망이 돼서 미안.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나도 비눗방울을 혼자만 갖고 놀아서 미안해. 자자, 그럼. 우리 이제 사이좋게 비눗방울 놀이하자. 좋아 좋아. 사라진 미술품을 찾아라. 여러분, 이 미술품은 스토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밌는 거 감상해 주세요. 안 돼!
제. 그게. 뚱뚱 치킨. 위대한 리오 박사님의 멋진 초상화는 잘 그리고 있겠지. 그럼요 박사님, 다 됐습니다. 제? 이게 뭐야? 내가 어딜 봐서 이렇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실험실을 멋지게 꾸밀 최고의 작품이 필요하다고. 제대로 된 거 없어? 까까. 레오 박사님, 이건 어떨까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걸로 나의 실험실을 우아하고 기품 있게 꾸며야겠어. 뚱뚱 치킨 출동! 네, 레오 박사님!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거기 누구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도둑이다! 너희들은 보이댔다! 당장 손들어라! 야! 레오 박사님! 뚱뚱 치킨, 빨리빨리 미술품을 챙기도록! 자, 출발이다! 오래 오래 요! 그래, 사건이 생겼어. 어머, 미술품이 다 사라졌잖아. 레오 박사가 다 훔쳐갔나 봐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빨리 기지로 돌아가서 멋지게 꾸며야지.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훔친 미술품을 원래대로 돌려놔! 슈퍼잭 또 나타났구나! 뚱뚱 치킨 달려! 어려워요! 슈퍼카! 레오 박사를 따라가자! 레오 박사! 미술품을 돌려줘! 치! 잘도 따라오는군! 그렇다면... 가더라! 슈퍼카 피해!
없지. 이 낑기기군, 어떻게 슈퍼잭을 따돌리지? 조금만 더. 아, 땅에 떨어지겠어. 레오 박사, 미술품을 마구 던지면 어떡해?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망가진다고. 메롱메롱 내 맘이 지롱. 이것도 받아라. 아, 어떡하지? 꽉 차버렸잖아. 한꺼번에 보내지 마. 잘 있어라 슈퍼잭. 오래 오래요. 계속 쫓아가다간 미술품들이 모두 망가지고 말 거야.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미술품들을 안전하게 옮기자. 염력을 내기 위해선 가지가 필요하지. 가지의 식이섬유,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가지 한 개. 올리브 오일 적당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가지 구이. 이건 오른쪽 벽에 두고, 이건 책상 옆에다 걸어둬야지. 도더냐, 슈퍼잭! 레오 박사! 훔친 미술품들은 다시 가져가겠다! 슈퍼냠냠! 어? 나 당장 못 날아가게 붙잡아! 야! 그거 다 내 거란 말이야!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어? 슈퍼 냠냠 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돼! 그렇게 뛰면 안 돼. 어머, 장난꾸러기 잭이 웬일이야? 미술품은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어? 어? 그거 만지면 안 돼! 얘들아! 해롱해롱 꽃가루.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이네. 엄마! 어?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어. 쟤! 마스크 쓰고 나가렴.
없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단다. 안 그러면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 잉, 쓰기 귀찮은데 나중에 쓸래요. 쓸게요. 와, 답답해. 도대체 왜 이런 걸 써야 하는 거야? 제! 어? 안녕! 어? 마스크 써보네? 아, 이거 오늘 미세먼지 엄청 심하다고 엄마가 쓰라고 해서. 그런데 너희는 마스크 안 써? 마스크 쓰면 예쁜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내 멋진 옷이랑도 안 어울리고. 그런 거 안 써도 괜찮아. 봐봐, 기침도 안 나고 목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가?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뭐 하는 거지? 아침!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맛있겠다.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모두들 왜 이러는 거지? 얘들아, 어서 도망가자.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어? 생겼어요. 어? 모두들 상태가 이상한 걸?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어? 머리에 있는 저건 뭐지? 금디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가는 누구? 천재 레오 박사님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건 누구? 천재 레오 박사님입니다. 이제서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함을 알아보는군. 해롱해롱 꽃가루를 더욱 멀리멀리 퍼뜨려라. 당장 멈춰! 네?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모두들 이상해졌잖아! 레오 박사님 만세! 흘러! 빅키! 레오 박사님 만세! 얘들아, 정신 차려! 나야, 슈퍼잭! 레오 박사님 만세! 레오 박사님 만세! 슈퍼잭,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하지만 이번엔 너도 어쩔 수 없을걸? 스토리아 주민들이여, 지금 당장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이곳을 일단 피하자.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이따 구해주러 올게, 슈퍼카. 슈퍼잭을 아이고, 재밌어. 그래,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그건 해롱해롱 몬스터야. 해롱해롱 꽃가루가 몸에 달라붙어 뿌리를 내린 후 정신을 조종하지.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슈퍼잭을 잡아라. 슈퍼잭을 잡아라. 레오 박사님 만세.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해롱해롱 몬스터를 물리치자.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상추가 필요하지. 상추에 비타민 A, 달걀에 단백질,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상추, 신선한 달걀 한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상추 비빔밥. 바람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 레오 박사, 이젠 소용없어. 가만두지 않겠어. 해롱해롱 폭탄 공격. 꽃가루를 마시면 안 돼. 그렇다면 계속 콧물 나고 목도 아파. 어떻게 뾰루지가 났어.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인가 봐. 빨리 집에 돌아가서 깨끗하게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때? 좋아. 우리 친구들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꼭 마스크를 쓰기로 해요. 떼굴떼굴 아빠가 선물해 주셨다. 진짜 멋있다. 나도 한 번만 타보자.
안 돼. 내 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태워주라. 안 된다니까. 이건 나만 탈 거야. 씨. 난 킥보드 타고 갈 테니까 너는 학교 버스 타고 천천히 와. 어? 나도 태워줘. 이제 바퀴만 달면 완성이다. 뚱뚱 치킨, 바퀴를 가져와. 박사님, 이제 남은 바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 많던 바퀴를 누가 다 써버린 거야? 그거야 레오 박사님이 이상한 거 만든다고 다 써버린 거지. 박사님한테 혼나려고 그래? 가만히. 바퀴가 없으면 훔쳐오면 되지. 역시 난 천재야. 어리어리야. 뚱뚱 치킨, 지금 당장 마을로 출동. 네, 네 레오 박사님. 어머, 론, 킥보드 새로 샀니? 아빠한테 선물 받았어요. 우와, 우리도 태워주라. 안 돼, 내 거야. 나만 탈 거라고. 랄라랄라랄라라. 선생님, 어떡해요? 바퀴를 훔쳐가요. 그게 무슨 얘기니? 아니, 바퀴가 다 어디로 간 거야? 로는 치사하게 태워주지도 않고. 나도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올 시간이 넘었는데. 어머, 바퀴가 어디로 갔지? 바퀴가 사라졌잖아. 빨리 배달 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을에 바퀴가 모두 사라졌어. 자동차들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 학교 버스 바퀴도 사라졌어요. 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이제 이 마을의 바퀴는 모두 내 거야. 한 개도 놓칠 수 없지. 뚱뚱 치킨. 네, 레오 박사님. 어떠냐, 이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이. 저런 고물 로봇 하나도 안 멋있어. 내 킥보드 바퀴 당장 돌려줘. 고물? 버리장머리 없는 꼬마 같으니.
없어? 응, 난 괜찮아. 슈퍼제, 또 나를 방해하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 가더라, 떼글떼글 바퀴. 어서 피해. 몸이 꽉 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떡하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을 쭉쭉 늘리자. 몸을 쭉쭉 늘리려면 호박이 필요하지. 호박의 식이섬유,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호박 한 개. 신선한 우유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호박 스프. 슈퍼 냠냠 파워! 허리 쭉쭉 늘리기! 예! 좋았어!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어라! 어떻게 빠져나왔지? 요리조리 잘 도피하는군.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와, 엄청 크다. 슈퍼제, 저 커다란 바퀴가 마을에 부딪히면 큰일이 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 알았어요. 이건 피하지 못할걸. 받아라, 초강력 떼글떼글 바퀴. 와, 헐.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파워 몸 쭉쭉 튕겨내기. 강제. 슈퍼제 도무지. 자, 다 고쳤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역시 우리 아빠는 못 고치는 게 없다니까. 제, 아까 나 혼자만 타려고 욕심 부려서 미안해. 자, 먼저 타. 우와, 진짜? 야호! 그럼 전속력으로 출발! 어? 제, 같이 가! 어려워. 뭐가 걸렸나? 부러졌잖아. 아이고, 웃겨. 잭?
아빠가 돌뿌리 뽑고 있을 동안 철물점에서 새 갈퀴 좀 사다 줄래? 지금요? 좀 바쁜데. 심부름 다녀와서 놀면 되잖니. 그동안 엄마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게. 귀찮은데 조금만 더 놀다가 가면 안 돼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나? 어려 어려 드디어 완성이다. 이게 뭔가요, 박사님? 잘 봐라. 고! 아, 내 선글라스! 역시 난 천재야. 그럼 온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러 가볼까? 어려 어려. 조금 있으면 만화 영화 시작할 시간인데 아빠는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갈퀴 주세요. 오, 잭, 아빠 심부름 온 거니? 기특하구나. 네. 자, 여기 있다. 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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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철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내 것이다. 오래 오래요. 잭, 어서 여기서 도망치렴.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킥보드다. 아주 좋아. 이 정도면 새로운 발명품도 많이 만들 수 있겠는걸. 당장 멈춰.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슈퍼잭, 또 나의 계획을 방해하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 자석 광선 발사. 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몸에 쇠붙이가 하나도 없나 보군. 그렇다면 자, 가더라.
용도는 끄떡 없어.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저건 뭐지? 자석만치 공격! 멈추세요!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 슈퍼즈 폭덕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오래 오래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빠르게 움직여서 자석망치 공격을 피하자. 몸을 빠르게 움직이려면 병아리콩이 필요하지. 병아리콩의 섬유질, 필수 영양소인 물, 카레의 커큐민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병아리콩, 신선한 물 한 컵, 부드럽고 순한 카레가루, 슈퍼냠냠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병아리콩 카레!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겠다! 드디어 슈퍼잭을 해치웠다! 오래 오래요! 레오 박사! 네? 당장 떨어져! 빼로 빼로! 잡고 말 테다! 레오 박사! 여기야 여기! 벌써 지친 거야? 야! 야굴락! 슈퍼잭! 자석망치를 멈추려면 비행정에 달려있는 자석 조종기를 망가뜨려야 해! 알았어요! 찾았다! 에? 어디로 간 거야? 됐다. 새로 사온 갈퀴가 정말 잘 드는걸. 심부름하느라 수고했어 잭. 고맙구나.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예요. 앞으로도 심부름 열심히 할게요. 기특하구나 잭. 그럼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들어갈까요? 네, 네!